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자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라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자족함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자족의 비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그 평강을 얻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 삶의 틀입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족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자족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아뢸 수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의 비결은 바로 참되고 순결하고 바른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족을 우리에게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기뻐하며 현실을 맞닥뜨리고 그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또 그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관용을 나누며 너그럽게 대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며 참된 것을 순결한 것을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된 평안 자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관용하십시다. 너그럽게 대하십시다. 기도하며 감사하십시다. 옳은 길을 따라 가십시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